물론 한 10에서 15만원 사이에서 고주사율 모니터 리뷰가 그렇게 막 응소까지 해서 잘 찍혀있는 게 없기는 한데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릴까 했지만 제가 이제부터 좀 저가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거를 리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모니터가 로켓 직구로 하나가 왔습니다. 무슨 모니터냐? 바로 10만원도 안 하는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바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아! 쿠팡 광고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샀고 이게 원래 해외 제품인데 로켓 직구로 직구 제품들을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매를 했고 지금 한 10회 정도만에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고주사율 모니터 144Hz가 넘는 모니터를 구매를 하시려면 적어도 13? 14? 그 정도 넘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165Hz 맞나? 180Hz였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쿠팡이 치웠던지. 아! 165Hz가 맞는데 패스트 IPS! 그냥 IPS도 아닙니다. 그 게이밍용으로 나오는 응답 속도가 더 빠른 이런 친구들을 보통 이제 패스트 IPS라고 붙여가지고 파는데, 과연 이 10만원도 안 되는 이 제품이 고주사율에 게이밍이 가능한 그 정도 스펙이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모니터가 있고요. 뭐 좀 더 뭐 설명서겠죠? 혹시라도 캘리가 돼 있을 가능성은 없긴 한데 캘리브레이션 같은 게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스탠드는 오! 약간 LG 그런... 아 마감 상태가 그렇진 않구나. LG 쪽에 쓰는 디자인하고 약간 비슷한 기둥 모양. 그리고 바락판. 아 이거 나사도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플라스틱이 이렇게 여기에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구조. 그래서 안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조립이 쉽다고 할 수 있고 무시를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닥에는 이제 고무가 6개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받쳐주는 구조고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12V 2.5A 30W를 사용하는 제품. 전력 소모 자체는 어댑터 자체가 그렇게 큰 제품은 아닙니다. 어댑터 길이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제 키 정도? 한 2m 정도. 한 1m 50 정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DP 케이블. 이 DP 케이블이 동봉이 돼 있어도 좀 짧은 애들이 있는데 1m 50 정도 될 것 같아요. 1m 50에서 1m 60 정도. 네, 전원 케이블이랑 DP 케이블 둘 다 그 정도 되고요. 모니터 굉장히 가볍습니다. 모니터 설치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봉을 먼저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설치 매우 쉽습니다. 뒤에 뱃사월도 있어요. 100 곱하기 100은 아니고 75 곱하기 75. 네, 뱃사월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함을 장착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 평면이 아니고 살짝 좀 휘어있는, 근데 이 정도 휘어있는 거는 모니터함을 장착할 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가형이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 같은 건 없고 틸트도 막 그렇게 휘는 건 아니고 스위블이나 뭐 그런 기능들 없죠. 그냥 틸트 이것만 된다는 거. 사실 뭐 10만원도 안 한 거에 모니터 스탠드에 그 정도 퀄까지 파라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모니터의 디자인. 겉은 플라스틱, 전부 플라스틱이고요. 하단 베젤 있고 좌우는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널 베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 베젤이라고 하죠. 켜보면 보일 텐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진짜 저가형 평범한 그 정도. 여기 뒤에 이제 노브 눌렀을 때 전원 버튼이고 나머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겠죠. 생산이 첸젠 쿠루이 테크놀로지. 중국! 해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이즈 보시다시피 24인치입니다. 24인치 고주사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게이밍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테스트할 내용은 뭐다? 응답속도, 잔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중요하겠죠. 바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치는 거라서, 근데 좀 위로 올라가겠어가지고 뭐 DP 케이블이 휘는 게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주사율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TV 쪽에서는 120Hz까지 나오고 여기 PC 쪽 주사율에서 뭐 오버클럭 설정 같은 거 안 하더라도 144랑 165Hz가 이렇게 나오죠. 랭귀지는 없어요. 일본어,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노, 그리고 니혼어 이렇게 있고요. 영어로 해야겠죠? 밝기는 기본 세팅이 90입니다. 90인 상태에서 눈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어둡다. 100을 해도 300칸델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눈으로 대강 봤을 때는. 나머지 모드가 스탠다드 모드, 무비, FPS, RTS, 아이세이버 있는데 뭐 스탠다드나 FPS... 뭐가 다른...
그냥 기본 세팅에서 밝기만 100개 FPS 같은데요. 이것도 따로 색깔 찍을 때 찍어서 보도록 하고, 컬러 부분은 쿨 스탠다드, 웜, 유저, 그리고 sRGB 모드가 있는데, sRGB 모드에서는 색역이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탠다드가 뭐 눈으로 봤을 때는 썩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감마 세팅도 있습니다. 1이랑 2가 있는데 1이 좀 더 밝게 보이니, 이거 감마 커버도 따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고, 볼륨도 있는데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린 게 아니고 이어폰 장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쓸 일은 없습니다. 내장사카 쓰는 게 보통은 더 나아서 일단 웜업을 하고 계측을 나머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크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응답 속도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오프, 노말, 익스트림인데, 사실 오프는 사용을 안 하실 거고 익스트림은 역장성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노말이 가장 추천하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될 텐데, 평균 5.3ms 그리고 최대 12.8ms의 응답 속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평균치만 보면은 가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뭐 그래도 꽤나 납득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전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절반을 딱 나눴을 때 우측 상단 부분은 벤치 결과가 꽤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저기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3ms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좌측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버드라이브 오프 결과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좌측 하단 같은 경우는 오프나 노말이나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오버슛 결과를 보시면 평균치 7.6%에 최대치가 39%가 나오는데, 요게 전체 결과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요쪽 부분에서만 오버슛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 부분은 아예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는 0%를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이 뭔 차이냐면, 밝은 쪽에서 어두운 데 가는 쪽이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상단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 가는 쪽은 오버드라이브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거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버슛이 좀 저가형 모니터들이 이런 식으로 셋업된 모니터들이 꽤 있기는 하거든요. 고가의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이 셋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분배가 돼 있고, 가격 차이가 이런 데서도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균치로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약간 함정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응답 속도가 좀 빠르게 필요한 곳들이, 이게 에임 트래킹 할 때 잔상이 적게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뭐 발로란트 같은 거 하시면 사실 성광을 쓰잖아요. 성광 같은 게 반핑을 맞아도 밝아졌다가 다시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올 때 응답 속도가 빨라야 색깔이 변화하는 시간이 더 적어진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살짝 더 잔상이 오래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발로란트의 그 삥 터지는 게 검은색으로 터지게 하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상관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한쪽 부분만 이렇게 음속이 늘어지면 실제 인게임에서의 잔상이 살짝이 아니죠, 조금 거슬릴 수가 있다. 사실 그러니까 패널의 스펙으로만 봤을 때는 요 튜닝 잘했을 때 패스트 IPS라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ms 수준까지 오버드라이브로 당길 수 있으면 사실 패스트 IPS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잔상 수준인 애들이 뭐 한 5ms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 친구는 빠른 부분은 그런데 느린 부분에서 평균치를 다 깎아먹고 있다. 오버드라이브만 제대로 적용이 옆쪽도 잘 됐으면 사실 그게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응답 속도 부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친구 색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sRGB 색역을 테스트를 했을 때 92.5%를 만족을 합니다. 근데 범주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sRGB 색역을 이미 벗어난 색역을 표기를 하고 있죠. 대략 DCI-P3 색역을 거의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상한 게 파란색 계열 점이 혼자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sRGB 말고 DCI-P3로도 색역을 한번 찍어봤는데 DCI-P3 기준에서 88.7%를 만족합니다. 역시나 파란색 계열은 DCI-P3 기준에서도 많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레드 계열 색상이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으로는 sRGB 99%를 만족한다고 돼 있는데 DCI-P3 색역을 표현한다고 봐도 될 정도의 색역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청색 계열 색 표현력만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CI-P3 색역을 제대로
모니터로 표기한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모니터는 DJI P3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색 모드 중에 sRGB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sRGB라는 거를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DJI P3 색역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이런 거 변경하면 색역이 딱 sRGB 기준으로 탁 좁혀지면서 sRGB 영역을 아주 잘 만족하는 걸 보여주는 모니터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조금 단가가 있는 그런 모니터들은 지원을 하고 보통은 이런 거는 제대로 지원 안 하는데 역시나 기대하는 만큼 화이트 포인트만 살짝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색 재현율 부분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그레이스케일 측정치를 보시면 sRGB 기준에서 기본 옵션에 색온도 부분은 6800K 수준으로 6500K 기준점에 거의 근사하게 개측이 됐고 감마 같은 경우도 sRGB 기준이니까 sRGB 컵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살짝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명암비도 1100:1 수준으로 뭐 스펙상 1000:1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명암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밝기겠죠. 밝기가 255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스펙은 250이죠. 일반적으로 모니터 그래도 괜찮은 거 샀냐고 추천하면은 한 300 칸델라 정도를 넘어가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 한 350 넘어가는 거 좀 많이 밝고요. 진짜 좀 밝은 환경에 쓰시는 분들은 350도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 기준에서는 300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50은 살짝 조금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200 칸델라 수준은 아니긴 한데 요즘 대부분의 중소기업 모니터들이 그래도 300 칸델라 수준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밝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옵션이 프리셋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FPS, 무비, RTS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바꿔봐도 다 별로입니다. 기본 스탠다드 옵션 기준으로 쓰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DJI P3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쓰기도 애매한 게 감마 커브는 또 sRGB 기준 감마 커브예요. 그래서 DJI P3 색역을 사용을 하는데 감마 커브는 sRGB를 사용을 하고 좀 이상합니다. 모니터가 그냥 조금 채도가 높은 모니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패널 균일도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진 못해요. 어두운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뒤틀리진 않는데 우측 라인 전체가 어두운 결에서는 이렇게까지 틀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조금 수치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100% 화이트에서 진짜 조금 많이 뒤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테두리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색이 뒤틀려 있습니다. 어두운 계열에서도 맨 오른쪽 라인이 좀 틀려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밝은 계열에서는 더 심하게 특히 우측 하단이 정말 심하게 센터에 비해서 색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 부분에서는 패널의 기본적인 품질 자체가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사실 10만원에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모니터들이 144 이상의 고주사율 모니터가 아니고 뭐 요즘에는 100Hz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뭐 LG나 뭐 이런 친구들도 100Hz 할인하면 1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주사율의 이점과 응답 속도 자체가 패스트 IPS로 공보를 해서 그렇지 그런 걸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I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전체적인 평균 응답 속도가 5ms 수준이 나오는 건 딱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부분은 빠르고 특정 부분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에서 5ms 나오는 패널에 비해서 실체감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2.1 가지는 라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색 부분에서는 사실 뭐 그냥 게임용으로 샀다고 생각을 하면은 채도 좀 강하게 표현되는 거야. 어차피 게이밍 모니터를 쓰면 뭐 벤큐 같은 거 쓰면 컬러 바이브런스도 막 올려서 쓰고 하는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국내 제품이 아닌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초기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특히 그런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불량이 생길 확률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AS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국내 제품은 그래도 중소기업 모니터를 사면 AS를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추천을 드릴 제품까지는 아닐 것 같다. 굳이? 더 모아서 그냥 국내 제품을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한 10에서 15만원 사이에서 고주사율 모니터 리뷰가 그렇게 막 응소까지 해서 잘 찍혀있는 게 없기는 한데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릴까 했지만 제가 이제부터 좀 저가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거를 리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을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오늘 갖고 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언더에 진짜 싼 제품이라서 어떤지
봐드리기 위해서 들고 오고 벤치들 찍어보고 좀 괜찮은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 모니터 문쟁이 최종은 찍먹 정도는 할만하다? 하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 정도로 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전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요즘 정말 여러 개 동시에 하고 있어서 조금 힘이 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모니터, 세팅, 또 다른 컨텐츠 정말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